그렇지 병뚜껑 두 개 슛 따이씨 괜찮아 여유 있어 바로 병뚜껑 두 번째 아 한 번만 쑥 쓰시면 안 되냐 쑥 쑥 쑥 오늘은 간만에 뭐 패치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패치 좀 읽고 뽑기 좀 하고 오늘 뭐 소통 좀 할 듯? 요번에 9월 1일자죠? 9월 1일자 패치노트 신규 업데이트, 개선 업데이트, 아바타, 몬스터 밸런스 몬스터 밸런스 또 뭐 있지? 아 이벤트 컬렉션이구나 10월 2일까지만 적용되는 이벤트 컬렉션 적용됐네 근데 옵션이 사냥에 좀 괜찮게 뽑아주는 건가 항상? 그리고 특성 프리셋 아 이거 드디어 만들어줬네 이게 무기 특성이 이게 스킬 트리인데 원래 좀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이번에 만들어줬네 히든 직업 최초 달성자 닉네임 뜬다 아 나도 히든 직업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히든 직업이라는 게 여기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태그들을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히든이 나오거든 이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전설에서 나오는 어빌리티가 좀 있어야 되더라고 보니까 이건 좀 힘들 것 같고 개선 업데이트 몬스터 즐겨찾기 기능이 추가돼서 몬스터를 등록하고 이제 사냥터도 좀 빨리 갈 수 있네 집결 및 파티 가입 시 가입 완료 안내가 추가됩니다 집결 관리 창도 좀 이쁘네 그리고 어빌리티 직업도감 즐겨찾기 기능 추가 이것도 추가되면 좀 편하겠네 장착하고 싶은 직업을 즐겨찾기 한 후 어빌리티 메뉴에서 즐겨찾기 하고 태그 조합 어빌리티에서 직업도감에서 아 이런 식으로 여기 즐겨찾기 돼 있는 게 옆에 뜨고 아 즐겨찾기 하면 여기 오른쪽에 뜨네 절전 모드에서 HP, MP, 버프 정보 확인 가능 어? 이거 원래 절전 모드에서 이거 안 나왔었나? 여기 이제 기타 오류 있고 전설 및 신한 아바타에 2년 스탯 추가됩니다 이건데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왔거든요 지금 이 2년 아바타가 뭐냐면 가르바나라는 아바타를 끼고 있는데 얘랑 크라우스라는 애가 있으면 얘가 패시브가 생겨 이거가 그래서 저걸 뽑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내 스펙에서 아바타를 뽑아가지고 2년 옵션 활성화 시키는 게 이게 사실 이게 돈이 졸라 들어가는 거라 이게 지금 이거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다른 데 쓰면은 절약이 되면서 내 스펙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새로 나온 천장 아바타 하나 좀 뽑을게요 요번에 단죄 부관 파이톤 소환 얘가 지금 천장이거든요 얘 딱 11번 클릭하면 나오는 애라서 얘는 금방 나와 영웅 아바타 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공교롭게도 쟤가 없어요 지금 파이톤이 없어 그래서 오늘 쟤를 뽑으면 확정으로 스펙업이 되는데 하필이면은 수바 올라가는 게 치명타 5랑 HP야 투력은 많이 안 오를 듯 일단 저거부터 뽑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이 0.15 근데 이게 확률이 0.15잖아 근데 느낌이 나 50%인 것 같아 항상 깔 때마다 무가라서 그런가? 얘는 안 들어 50%이 낫지 제발 막 이런 데서 막 자연산 전설 나와가지고 그냥 진짜 탕이가 존내 부럽다고 막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슛! 아 아유 씨 내 병뚜껑도 안 나오는데 무슨 씨 그럼 그렇지 약간 아까 일부 방송 끝나고 자면서 잠깐 꿈을 꿨는데 이거 뽑다가 갑자기 전설 두 개 뽑는 꿈을 꿨거든 개 미친 헛꿈이었네 자 확정이기 때문에 바로 기속이 되고요 이러면은 스펙이 찔끔 올랐습니다 이제 걔 레전드 지동만큼 올랐네 이게 뭐 비틱은 아니고 자연산으로 뽑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전설 처음에 뽑을 때 진짜 남들보다 한 3분의 1 가격으로 뽑아가지고 내가 이거 장판이 진짜 없었단 말이야 지금도 보면은 이거 영웅 장판이 어? 거의 다 채웠네? 4개밖에 안 남았네? 요거는 좀 장기전으로 해가지고 좀 뽑아볼게요 이거 한 저 정도는 좀 뽑아놔야 될 것 같아 A few moments later. 아바타 뽑고 싶다 로드나인 오픈하고 아바타를 빡세게 뽑아본 적이 없다 광고비 그냥 다 받자고? 조금만 해볼까? 네이버 페이로 결제해야 되거든요 지금 카드 한도라 가지고 어떻게 6일인데 카드가 내가 카드가 두 개야 이게 로스트아크에 쓰는 카드예요 이게 로스트아크에 쓰는 카드고 어 내 계란 카드 어딨지? 그리고 하나 계란 그 배민에서 배달 싸게 시키려고 배민 카드 뽑았는데 내가 말해줬죠 그거 그게 알고 보니까 신용카드여가지고 그걸로 결제했다고 그게 이제 로드나인 카드거든요 배달료 너무 비싸서 할인받으려고 배민카드 만들었는데 그걸로 게임에다 쳐쓰고 있으니 지금 나도 방송 열심히 하면 언젠가 나도 신화 같은 거 트라이 볼 수 있겠지? 뜨뜨급 뜨뜨급은 좀 힘들지 않나?
어쨌든 얼굴부터가 신화라고요? 나는 희귀급이라고요? 아니 그래도 죄송한 영웅 정도는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얼굴 가지고 그러네? 어 간다 해. 둘 셋 넷 그렇지! 병뚜껑 두 개! 슛! 나이스! 괜찮아 여유 있어. 바로 병뚜껑 두 번째. 아, 한 번만 쑥 쑤시면 안 되냐?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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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뚜껑! 병뚜껑! 아니 없어요 그냥. 병! 뭐야? 나 지금 이거. 어 네 왜? 왜요 왜요? 아, 나 아까부터 듣고 있었어. 아 형님. 에? 아무리 그래도 그 인사는 해주셔야죠 형님. 아니 뭐 지금 심각한 대화하고 있었잖아 방금. 아 뭔 심각한 대화예요? 서로 그 피드백 이야기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피드백이니까. 아 저 잠깐 뽑기하고 있으니까 잠깐 있어봐요. 아. 아니 나 다 듣고 있어요. 나는 근데 항상 말하는데 왔어. 자 병뚜껑 두 개. 큰일 났다. 오 꽂혔다. 간다. 안녕. 아, 아 가지고 있는 거네 또. 아. 아니 이게 영웅하고 전설하고 확률이 거의 차이가 없잖아. 꽂히면 일단 전설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꽂히기만 하면 쑥 쑥 쑥 쑥 쑥. 자 이거 만 원 놔둡시다. 아니 저 검은 불량인가요? 꽂기만 하면 부러지네. 그리고 얘는 딱 제법 세 번만 해볼게요. 이거 가지고 있는 거라서. 자 한 번 두 번 자 합성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만 잘 떠주면 됩니다. 슛 호잇. 아, 이 전설 한번 도전하고 싶은데? 허! 아우, 씨, 브레이시! 영웅 하나만 줘! 어려운 거 아니잖아! 와, 끝났어? 그렇지! 꽃봉오리가? 빡! 그렇지, 영웅 하나 더. 제발, 나 없는 거여라. 제발, 그냥 뉴. 장판에 깔자, 어? 아, 얘는 딱 봐도 가지고 있는 애네. 아, 이 갑옷의 초고추장 뭔데, 이거? 보유중 보유중. 아유 와